안녕하세요. 미커 심리상자입니다. 일본 최초의 미인 선발 대회는 메이지 시대인 1891년에 있었는데 참가자들은 게이샤들이었습니다. 일반 여성들이 참가한 최초의 미인 대회는 그로부터 약 20년 후인 1908년 한 신문사 주최로 열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 사진 참가였습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최초의 미인 콘테스트는 1891년 도쿄 아사쿠사 공원의 명물이었던 12층 고층 타워인 능운각에서 열렸습니다. 구름을 능가할 정도로 높다는 뜻의 능운각은 그 한 해 전인 1890년에 세워졌습니다. 내부에 최초의 전동식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었습니다. 흔히 그렇듯 1층에서 입장료를 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가면 도쿄 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타워는 개장일에 6천여 명이 몰렸을 정도로 초기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당시에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잦아 하루가 멀다 하고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오픈 반년 만에 일본 정부는 엘리베이터 운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금지되자 이용객은 급감했고 결국 타워는 운영난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도쿄 백미인 콘테스트였습니다. 방문객들이 입장료를 내고 계단을 걸어 올라갈 때 지겹지 않도록 100여 명의 미인 사진을 진열하고 올라가서 최고의 미인에게 투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일반인 여성들의 대중 노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아 사진 참가자들이 아카사카, 신바시, 요시하라, 무고시마 지역의 게이샤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최신 사진 촬영술을 익힌 사진가인 오자마 카즈미가 참가를 원하는 100여 명의 게이샤들을 스튜디오로 오게 하여 전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배경에 따라 이미지나 인상이 달라 보이지 않도록 같은 배경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린 최초의 미인 콘테스트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중단 후 하루 방문자가 300명 남짓이었는데 5일 만에 방문자가 5만 명에 달했습니다. 투표 결과 1등은 2162표를 받은 17세 신바시 게이샤 타마가와야 타마기쿠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신문은 그녀가 1등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등은 1등과 비슷한 2130표를 받은 신바시 게이샤 사가미야 모모타로였습니다. 그녀는 19살의 게이샤로 이미 춤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3등은 2057표를 받은 신바시 게이샤 나카무라야 코토요로 역시 19살이었습니다. 4등은 2054표를 받은 신바시의 스노쿠니아 아즈마였습니다. 5등은 2030표를 받은 야나기바시 게이샤인 카와치야 고츠루로 22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바시 게이샤들의 맹활약 속에서 선방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입상한 게이샤들 간의 표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고 탈락한 게이샤들도 입상자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상을 하지 못했음에도 콘테스트 이후에 누구보다도 화제가 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코츠마라는 신바시 게이샤였는데 사진을 찍기 위해 스튜디오로 갈 때 감은 머리를 미처 말리지 못하고 젖은 생머리 그대로 가다가 대중들에게 목격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스튜디오에서 머리를 손질한 후에 다른 여성들처럼 단정한 사진을 찍었지만 여자들이 묵지 않은 생머리를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금기시하던 시절이라 그녀의 에피소드는 대중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금기와 속박을 벗어던진 그녀의 개성과 자유분방함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유명해졌고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샴푸 같은 것인 향이 나는 고급 헤어 파우더의 광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콘테스트 이후에 찍은 것인데 콘테스트의 최고 수혜자가 코치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녀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녀의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하여 젖은 생머리를 보여주는 여자들이 줄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물론 최초의 미인 콘테스트는 공정했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투표를 집계하여 발표하는 방식이었는데 일주일마다 투표수와 순위가 발표되어 동원 투표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람이 여러 번 하는 것도 가능했고 부정의 여지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행사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후에도 두 번 더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층 타워 능운각은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화재가 나면서 반파되었고
인명 피해까지 초래하여 결국 일본 공병대에 의해 철거되어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사진은 이후에 일본 엽서에 등장하여 한 번 더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미인 콘테스트는 1908년 시사신보사라는 신문사에서 주최한 전국 미인 사진대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진 전용으로만 이루어진 대회였는데 약 7,000건의 참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가자는 일반인이었다고 해도 대부분 부유층 집안의 딸들이었습니다. 심사는 가부키 배우, 조각가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13인의 인물이 맡았습니다. 이 대회의 1등상 수상자는 16살의 중학생인 스에히로 히로코였습니다. 그녀는 미인 콘테스트에 참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용모를 노출시켜 학교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의 사진을 보낸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그녀의 가족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2등은 가네다 겐코로 수상 후에 청원의 편지를 200통 받았고 결국 해군 장교와 약혼했습니다. 3등은 19세의 치치야 노부코로 입상 후에 화장품 회사의 광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회적 활동은 더 많은 일반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